중국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저는 LCK 통역으로 지금 롤드컵 출장에 와 있는 박지선이고요. 지금 격리 13일째인 것 같은데, 이제 내일 모레 나가거든요.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조금 보면 올해 롤드컵은 이제 회사에서 시켰기는 했지만 좀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. 다른 해보다. 근데 그럼에도 이제 직접 중국으로 간 이유는 좀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롤드컵을 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의미가 있고 그 현장감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년 끝나고 나면 되게 아쉬워요. 아, 조금 더막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새로운 환경에서 좀더 많은 것을 좀내 견문을 넓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번에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. 그 보니까 출국할 때그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가셨던데 그걸 또 어떻게 산 거예요? 고글 그걸 한번 갖고 올까요? 책이 있는데? 네, 한번 갖고 와보세요. 고글은 이거거든요? 네. 이게 되나? 이렇게 3M에서 나온 보안경인데, 헤드폰 때문에. 어쨌든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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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. 그냥 저도 이제 출장 간다고 할때 아무래도 또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.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접촉하게 되니까 혹시 피치 못할 뭐 그런 일 있진 않을까. 근데 또 들어보니까 안경 낀 사람이 실제로도 이제 감염률이 낮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싶어서 아,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완전 무장을 하면 나도 걱정이 덜어지겠고 나랑 또 접촉하는 사람들도 덜 불편하겠구나 싶어갖고 뭐 페이스 실드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건 또 아래가 막 뚫려 있어서 뭐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갔고 찾아보니까 마스크에 보안경 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냥 네이버에 3M 보안경 쳐갖고 안경 겸착용 안경 끼고 또 위에 쓸수 있다고 해서 그거 샀는데 그거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쓰고 다니면서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좋았어요. 좀 심리적으로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막아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진짜 약간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더라고요. 울프나 다른 사람들이 자가격리하면 좀 이제 창살인으로 호텔에서 지내는 느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자가격리를 했으니까. 지선님은 지금 12일째인데 좀 어때요? 저는 솔직히 막 처음에 출발하기 며칠 전에는 약간 걱정을 좀 됐거든요. 주변에서 자가격리한 사람들 이제 보면 진짜 막 따분해하고 그게 제일 커요. 약간 나가지 못하고 막 그런 게 커서 많이 갑갑해하길래 나도 그러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막상 근데 또 출국일이 다가오니까 그때 일정이 근데 되게 빼곡하게 있었거든요. 막 결승하고 바로 하루 쉬었다가 3일 연속 선발전 했고 하루 쉬었다 출국이니까 되게 일정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. 그래갖고 아 오히려 지금 가서 2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쉴수 있는 약간 기회일 수 있겠다. 약간 나한테 어떻게 보면 휴식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좀 머리도 비우고 진짜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조금 부족했던 나의 휴식과 수면을 채울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갖고 막상 이제 특히 비행기 타고 나서부터는 비행기 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. 이번에는 워낙 절차도 많고 조금 더 방역이 빡셌기 때문에 막, 아, 빨리 호텔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.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들 막그 모든 검사를 대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기다리는 동안 아, 빨리 호텔 가서 격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약간 제 입, 선수들은 이제 연습을 하셔야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조금 더 휴식 시간을 많이 갖고 조금 머리의 공간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해요. 선수들 말씀하셨지만 선수들은 이제 스크림 하느라 바빴을 거고 이제 지선님은 이제 잠 말고는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? 제가 잠을 진짜 미친 듯이 진짜 열정적으로 잤어요. 막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온 날은 한 저녁쯤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니까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서 와서 바로 밥만 먹고 씻고 잤거든요. 그래서 거의 막 오후
막 중간에 그 체온 같은 거 체크해서 제출하는 것만 제출하고 진짜 막 4-5시까지 한 이틀을 그렇게 잔 것 같아. 자고 네. 깼다가 진짜 막 비몽사몽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막 오후까지 자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 후로는 우선 이제 또 번역할 일들이 있어서 이제 낮 시간에는 번역하고 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이제 또 저녁 되면 어몽어스를 진짜 많이 했어. 어몽어스를 한 일주일을 거의 뭐 아침 동틀 때까지 불태웠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기서 사실 제가 평소에 지내면서는 막 규칙적으로 잘 못 살잖아요.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막 일하는 시간에 막 저는 좀 임박해서 일어나고 출근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. 막 평소에 운동 같은 것도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간이 워낙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호텔방에서 혼자 30분씩 맨날 막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운동도 30분씩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 같이 격리하고 있는 어떤 분은 저한테 호텔방이 케바케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지선님은 네. 지금 방은 괜찮나요? 제 방은? 아 근데 제 방은 솔직히 저는 막 큰 불만은 없는데 전 벌레를 좀 무서워하거든요. 네. 근데 벌레를 좀 몇 번 만났어요. 잊을만 하면 벌레가 저랑 아이 컨택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왔을 때는 이제 왜냐면 방을 한 번씩 싹 항상 방역을 하니까 네네네. 이제 죽어있는 벌레가 이렇게 바닥에 저기 현관 쪽에 있더라고요. 저기 딱 저 길목에 해갖고 한 3-4일을 쟤랑 쟤를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냈어요. 걸어다니면서도 이렇게 나 저거 못 봤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마 제가 무서워갖고 그걸 못 치우겠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이제 식판, 그러니까 도시락통을 치우는데 뭔가 이렇게 딱정벌레라든지 어쨌든 진짜 조그만한? 약간 강낭콩 단면만한? 네. 그 벌레가 이렇게 꼬물꼬물 지나가는데 제가 먹은 견과류 봉투 밑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좀 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막 엄청 무섭진 않은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긴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같이 격리하신 분들한테 막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빨리 밟아서 죽이래요. 그래서 그냥 밟아서 죽이고 휴지 이렇게 해서 막 비닐봉투로 막 감싸서 내놨는데 그렇게 지낸 후로는 별 탈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호텔 냉장고에 이제 약간 냉각해주는 딱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판때기가 맨날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. 근데 저기다가 오렌지 주스를 딱 붙여놓으면 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살짝 들어올렸는데 네. 그 밑에 또 죽어있는 벌레 선생님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. 아 불쌍! 저걸 괜히 만져서 마주하지 말아야 할 지시를 받구나 하고 놀랬는데 이제 죽어있는 건 좀 덜 무서워요. 그리고 네. 저는 그 움직였던 것도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선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호텔 방도 크고 이제 침대도 넓고 뭐 조명 이런 것도 다 괜찮고 뭐 욕실도 괜찮고 괜찮다 좋습니다.